더 있는 교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요, 4세부터 7세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거고요. 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짠! 바로 뽑기 게임인데요. 네, 요렇게. 먼저 하드보드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림판으로 쓸 페트.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화끈 다섯 개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고요. 아, 페트 짜투리로 요렇게 그냥, 겉을 조금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드리를 붙여서 여기다가 뭐, ABCD나 아니면은, 이제 알파벳이나, 그 다음에 이거 숫자 카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Okay, what color do you like? 아니면, what alphabet do you like? 아니면 뭐, what number do you like? 이렇게 해가지고, 한개 뽑으러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줄을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아니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뽀로로나 다른 캐릭터 그림을 붙여두고 또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Okay, what color do you like? 그러면 우리 친구 뭐, yellow 했어요. 그러면, Okay, and let's pull the rope. One, two, three.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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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 이렇게 해가지고요. One, two, three, popping 해서 여기에 해당 학대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대문을 제가 한번 끝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친구한테 뽑으라고 해요. Okay, and choose one rope. What color do you like? Yes, I like yellow too. Okay, and let's pull the rope. One, two, three, four, pull, pull. Pull the rope! 우와! 잠깐만요. 우와! 해가지고. 와! Okay, and up here's the pictures. I'll show you. One, two, three. Copy! 우와! And time to have fun!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쭉 당겨서, 당길 때는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 친구들한테 땡기랄 때는 이렇게 쭉 땡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은 요 하나밖에 친구가 당긴 거요 하나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굳이 진짜 끝에 다 붙여놓고 하시면은 여기서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구한테 뽑으라고 하고 친구가 이걸 딱 뽑았을 때 이렇게 쭉다 줄을 다 뽑고 난 다음에 그때 해당 학대물을 자기의 무릎에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주아주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또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4세부터 또 7세까지 모두 가능한 교구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일단 근데 요 7세보다는 좀 4, 5세 뭐 4, 5, 6세 정도? 근데 한 4, 5세 정도 친구들이 요 교구를 아주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4세 수업이 많다거나 5세 수업이 많으신 분들은 네,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요거 만드시는 거에 제가 네,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교구 선생님한테 뭐 부탁을 해도 되겠지만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만들고 그냥 말려고 그냥 굳이 주문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만들기 쉬워요. 그냥 하드보드지에 짜투리천에 그냥 운동화끈만 있으면 되고 페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만드시기가 네,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업에 활용했을 때 친구들이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교재 소개 해드리도록 할게요. 굿바이!